옥상도 아주 절경이고요. 자,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 오시면 또 이동하겠습니다. 어, 앞에 보세요. 이게 이 길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지그재그로. 네, 그래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. 어디까지 올라가요? 여기 위에 평지까지. 어, 진짜. 예. 요 평지에 위에가 진짜 평지예요, 평지. 사람 살아요? 어, 그럼요. 어...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터키 국경, 왼쪽으로 가면 아르메니아 국경. 아, 요렇게 갖고 저쪽으로 해서 또 요리. 아, 그 저 끝까지. 어... 저기로 올라가잖아요. 저 탑같이 보이는데. 예,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. 세상에. 예, 세상에입니다. 세상에. 예. 어, 뭐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. 차는 가능하죠? 예? 아, 일반 차는 못 가고 이제 승용차 이런 것만 갈 수 있습니다. 어, 이거 대부분은 최근에도 더 복원을 했습니다. 여기 이쪽 라인은 다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. 아, 그걸 다 파내서 만들었습니다. 저 위에도 다 교회들이 있습니다. 이게 다 이렇게 요즘 돌들이 그냥 수시로 떨어져요.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저 지붕이 이렇게 끊겼죠? 네. 거기에 약 한 5톤이 넘는 황금으로 만든 종이 있었다 그럽니다. 네, 이걸 어떻게 뜯었는지 그걸 뜯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. 깨갖고? 아니, 그냥 종채로. 예. 어,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황토관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잘 보셔야 돼.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황토관을 못 보게 돼요. 어, 여기서 저 위에 산서부터 시작해서 중턱을 타고 500m가 넘게 황토관을 묻었습니다. 그래서 수시로 여기서 산 위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. 여기 저 항아리 흔적 있죠? 네네. 예. 아, 그게 나래 이거 다. 예. 그래서 저 산에서부터 논 황토관이 여기 있습니다. 아, 있죠? 네. 여기 오른쪽. 근데 이게 돌인데? 예. 사이로. 예, 이거를 이게 또 파져요. 그러니까 여기를 묻어서 저렇게 황토관을 놓은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이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없냐면 이게 빨래터야. 여기 쓰레기통을 놓은 거예요, 여기다. 그래서 요 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흘러내려가 여기서 빨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. 저 황토관 보이시죠? 황토관을 묶고 여기에 돌 같은 이걸 또 얹었단 말이에요? 아, 이거는 나중에 한 거고요. 아, 요런 거. 아, 이거를 뚫은 거죠? 뚫었어? 네. 파서. 그러고 다시 뭐 메꾼 거예요. 요 황토관을 몇 개를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몰라. 네. 이제 여기가 이 종탑. 여기 위에 종탑이 있던 타워고, 아유, 사람이 많은데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잘 나옵니다. 사진 한번 찍으시죠. 네. 아, 여기가 좀 좋네. 네. 아, 여기에서 결혼 사진 찍네요, 저 밑에. 그래서 원래 이 위로 계단이 있습니다, 여기 보시면. 여기 위에. 예, 계단을 통해서 더 위에까지 요새가 연결되어 있는데, 지진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3분의 1도 안 돼요, 원래. 그래도 여기는 동굴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. 우플리스 측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.